안녕하세요. 대마기행 길 최주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KTX 울산역이에요. KTX 울산역에서 오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어느 분들은 그러시대요. 울산역에서 시내까지 가기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행하기 불편하시다고. 그 오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울산역 근처에서도 볼거리가 많고 여행할 거리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냐고요?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많은, 자, 바로 그곳입니다. 언양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출발합니다. Ready, go! KTX 울산역에서 시작하는 오늘의 여정. 흔히들 살기 좋은 곳, 살기 편한 곳을 역세권이라고도 하지요. 자, 오늘 저 길잡이 최주봉이가 제대로 된 역세권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연 속에 힐링이 있고 입이 즐거운 음식이 있고 과거와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또 고향을 사랑하는 정까지 있는 곳. KTX 울산역 반경 5km에서 다 함께 만나보시지요. 자, 이 언양에 논두렁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화 아닌데, 자, 주변에 산도 보이고. 엊그저께 비가 왔던 모양이에요. 물이 이렇게 철철 넘쳐요. 아, 물이 좀 깨끗하네요. 참새 소리. 이놈들이 다 여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곡식이 익으면은 이걸 쪼아 먹으려고 그러고. 이놈들 얼마나 야한 놈들인데, 이놈들. 누렇게 익어가면 이놈들이 허수아비 맛을 좀 봐야지 또.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뭐, 이게 미나리인데? 그 미나리를 어디서 지금 따셨어? 미나리요. 그 뒤에? 논이 있어요. 아, 논에다가? 예. 그거 재배하셨어요? 예, 예. 몇 마지기나? 아, 두 마지기 좀 재배. 두 마지기 정도. 두 마지기도 예. 많잖아요. 예, 많지. 아주 깨끗해요. 예, 미나리 깨끗해요. 깨끗하죠? 예. 오, 근데 이걸 이 성 안에서 재배하시는 거야? 예, 예. 아, 그래요? 아니, 미나리가, 울산 미나리가 왜 그렇게 맛있고 소문이 나서. 저는요, 가락시장 가면은 예. 울산 민나리를 먹어요. 네, 언양에는 옛날부터 임금님이 잡았대요. 그때는 임금님만 잡았고 예. 서민들을 못 먹었대요, 그때는. 민나리를? 예, 민나리를. 아주 귀한 거였네요. 네, 귀했어. 요즘은 앉아 우리 서민들도 다 먹지만 옛날에는 서민들이 못 먹었대요. 그 정도였어요? 이 민나리 가지고 예. 뭐 해 먹어? 민나리 즙도 해 먹어요. 예. 즙도 갈아 먹잖아요. 민나리 예. 삶아서도 먹지요. 예. 물 반찬 다 들어가죠. 이걸 그냥 썰어가지고 삼겹살로 구워서 먹기도 하고. 전 울산에 와서 이거한테 반했어요. 씁쓸부리한 맛이 매력인 언양 미나리. 예로부터 언양 미나리는 파랗고 보기 좋기로 유명했다는데, 이렇게 깨끗한 물 먹고 자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야, 이제 곧 수확을 하겠어요. 보니까 노리 길이가 이게 보름이나 한 20일 지나면 변 이상이 노랗게 좀 물들을 것 같아. 노란색으로. 야, 저 산과 논과 벼와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예쁘다고 해야 돼. 딱 야. 사진 들여다 끼는 것은. 눈으로는 노랗게 익고 있는 벼를 보고, 귀로는 재잘재잘 지저귀는 참새 소리를 듣고 있자니까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자연 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요. 길을 따라간 곳에는 언양의 역사를 함께한 우직한 읍성이 저를 맞이해 주었는데요. 와, 이거 오랜만에 보는 성곽이네요. 어?
이게 복원한 송곽인가 아니면 옛날 그대로 있던 송곽인지 모르겠네요. 아, 나오신.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오다 보니까 송곽이 전 오랜만에 보는 송곽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 송곽이 복원한 겁니까? 아니면 뭐 이거 새로 쌓나? 지금 원래 있던 송곽은 아니고요. 예. 복원한 지가 예. 한 3, 4년? 13, 4년. 예, 요래됩니다. 그게 그 울주군에서 예. 이제 복원해 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아, 지금 과정이군요? 예, 과정이었어요. 완성이 안 됐네. 예, 예. 지금 저 안에 가면, 성 안에 가면은 예. 동원트하고도 지금 문화재 발굴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서서히 이렇게 이 복원을 준비 중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회장님은 여기 출신이세요? 예. 여기서 태어나가 현재까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나고 자라셨구나. 예예. 예. 저는 오늘 아침에 KTX 타고 왔어요. 아, 이제 세월 좋아졌지. 2시간 10분이에요. 예. 너무 뭐 휘름은 모서 울산이니까. 예, 예. 예. 그 울산 역사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죠. 예예예. 예. 그전엔 그 여기가 그럼 뭐였어요? 그럼 언양의 역사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주 농촌 분위기, 시골 분위기가 많았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아하. 그 울산 광역시에서도 제2도심으로 네. 지금 개발 중이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요번에도 그 15,000세대 다시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으로 발표되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로 그 옛날 그 KTX가 있기 전과 후는 네. 차이가 많습니다. 하늘과 땅이네. 그렇죠. 땅값도 뛰고요. 떠오르는 언양. 예. 자, 소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주 튼튼히 쌓는데. 언양의 중심축인 언양 읍성을 한 바퀴 쭉 걸어봤는데요.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반가운 존재를 만났어요. 자, 이게 이제 성곽 밖입니까 아닙니까? 성곽 아닙니다. 성내. 여기 성내죠? 예, 언양 성내. 성안길. 예, 성, 성안길. 요 성안 일길 해야 합니다. 성안, 아, 성안길. 성, 예. 이야, 저거는 먹는 거 아닌가? 귤 같기도 하고. 탱자네요. 응? 예? 탱자, 탱자. 예, 예. 이야, 그 유명한 탱자. 예, 맞습니다. 탱자. 이거 옛날에요. 예. 따가지고, 예. 이렇게 향수 대신에 막고 다녔어요. 예, 요, 어린 시절에. 향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야, 이 가시가 있어서 예. 함부로 딸 수가 없거든요. 옛날 울타리도 했다니까. 과수원길 못 넘어가지 말라고 이거 되게 예. 울타리로 했던 건데, 예. 이거 뭐야? 이 가시를 가지고 이쑤시개도 하고 그랬어요? 고동도 까먹고. 네. 예. 유용하게 써야지. 야, 주렁주렁 열렸네. 노랗게. 예. 정겨운 시골길을 걸으면서 어릴 적 작은 골목길에서 뛰어놀던 추억들이 그냥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언양에서 고향의 그리움을 채우고 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코앞으로 다가온 가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야, 토실토실 밤 토실. 와, 이 밤 좀 봐. 야, 말 잘 연구렀다. 아주 잘 연구렀어요. 아, 딴지. 아, 이거 조심해. 우와. 우와, 우와. 이야, 이거 알밤이야. 응? 많이 익었네. 이거 됐네. 아, 잘 익었네, 아주. 올해 이거 밤이 아주 튼실한데요. 응? 이거 밤 많이 따보셨어요? 잘 따. 아, 많이 따봤지요. 딱 거기 딱 따시는데. 이거 뭐, 어릴 때는 이게 하나의 재미, 놀이,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따먹기도 하고. 이 언양에는 밤도 많지만 석류도 있고 탱자도 있고 예. 열매는 다 있어요. 지금 KTX 저 자리가 옛날에 전 밤밭이었어요. 아, KTX. 전 밤밭이었습니다. 그때는 국가에서 밤을 심게 했거든요. 아. 예, 전 밤밭이었습니다. 밤밭. 예, 밤밭. 밤밭. 야, 옛날에 발가락 깔 때 이렇게 까요. 예. 이렇게 까면은 요것만 쏙 나와. 이것만 나오잖아? 아니, 언양이나 오니까 내가 밤도 따고 상자도 맛보고 가시도 찔고 그러지 언제 제가 여기까지 오겠어요? 이 앞으로 제가 아까 언양을 사람들이 그 울산에 가면 울산 거리가 멀어서 놀기 없고 볼거리가 없다고 그래서 언양을 가자고 그랬어요. 예, KTX 반경 5km에 있는 예. 여정을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여기다. 예. 언양 아니에요. 읍성. 바로요. 예. 읍성 아니에요. 예. 와서 밤도 따고 꽃다지도 따고 예. 골고루 다 맛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모르고 사람들이 아이고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참.
반가운 추억을 뒤로하고 읍성을 올랐습니다. 옛날 흔적들의 이 성인데 옛날 걸 그대로 쌓아 올린 겁니다. 오래된 돌, 새로 자란 풀, 이 같이 있어도 좀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오래된 것은 떠나야 하고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곳 언양은 오래된 것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서로 함께 균형을 잘 이루고 있었습니다. 언양읍성을 한 바퀴 둘러보니까요 슬슬 이 배꼽시계가 또 울렸는데요. 오늘 점심은 한식과 일식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한식과 일식의 조화라니 어떤 음식일지 궁금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예.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 아, 이게 아마 청국장 모양이죠? 예. 네, 청국장 이 집에서 제일 잘하는 메뉴 중에 하나 같아요. 예, 네, 네, 청국장 주로. 주로 청국장. 근데 지금 이거 먹으려고 하는 건 이건 무슨 메뉴예요? 이거 저 비빔밥. 청국장이랑 네. 그 안에 그 야채랑. 야채. 예, 낫또가 좀 들어있습니다. 낫또. 낫또랑 이렇게 섞어서 청국장이랑 밥이랑 이렇게 비벼서. 비벼서 시면은. 예, 네, 우리나라 뭐 비빔밥이라 하지 않습니까? 비빔밥이죠, 뭐. 어쨌든 손님들이 좋아하고. 좋아해요. 네. 근데 대개 우리나라 비빔밥은 또 낫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네. 독특해요. 네. 근데 사장님이 일본 분이세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분? 예, 저희 집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아. 저 젊었을 때, 10여 년 전에, 고향에 식당 생활 돌아와서 이게 여기가 고향이세요? 언양? 예, 뭐 뭘 해볼까 싶어요. 특별한 건 집사람이 이제 낫또를 만드니까 예. 낫또랑 같이 청국장이랑 같이 한번 결합해보자. 아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게 됐어요. 아주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사모님 아이디어가 이거는 그럼 퓨전이네. 낫또가 되니까 퓨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때 와야 되는데 바쁜 시간에 왔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들끼리 밥을 먹을 테니까 일단 사장님은 나가서 계산하세요. 저 사람을 좀 대기하고 있어. 돈 계산하려고. 네? 감사합니다. 그들끼리 맛있게 먹을게요. 예, 맛있게 드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비교해서 먹을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맛있게 드시죠. 예예. 예. 아, 예. 이게 낫또는 그냥 먹으면 더 싱거워요. 그래서 약간의 취향이죠. 뭐 이렇게 약간 뿌리면은 맛을 또 배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이거는요 그냥 먹어도 되고 제가 보니까 뭐 술안주 먹는 거 참 좋고 또 이것만 따로 식사 없이 이것만 확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양식으로 그냥 간식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식사 대용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한번 제가 맛을 볼게요. 이 비빔밥이라는 건 이건 오리지널 한국산이에요. 코리아 아니에요. 이 음식이라는 게.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낫또가 들어간다. 청국장을 섞는다. 더 맛있겠죠? 맛을 볼게요. 여기가 일본과 한국이 들어간 거예요. 일본과 한국. 맛이 순해. 소프트 순해. 우리 비빔밥은 고창 들어가서 맵기도 하고 막 좀 거런데 이건 아주 순해. 비빔밥이. 응? 그래서 순할 때는 이걸 넣고서 먹으면 더 맛있을 거야. 반찬 여러분 보셨죠? 아주 정갈해. 밥상도 아주 예뻐. 이 집 분위기도 예뻐. 모든 게 다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좋아하고 동네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 닮은 것 같아요. 주인을 닮았어요, 음식도. 그래서 거치지 않고 약간 순하면서도 맛있다는 거. 이게 이 집의 포인트야. 잘 아셨죠, 시청자 여러분?
매콤한 한국의 맛, 그리고 순한 일본의 맛이 만들어내는 환상의 하모니. 어쩌면 저도 지나쳤을지도 모를 비빔밥과 낫또의 만남 속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사모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야, 점심 먹고 그냥 소화시키기 참 좋네. 한적한 숲길 걸으니까. 아, 근데 이게 무슨 건물이야, 뭐야? 뭐 카페 같기도 하고. 식물원이야, 뭐냐? 어, 이 꽃들 예쁘다. 오, 야생화. 오, 야, 수고. 숲길에서 만난 건물로 들어서니 가장 먼저 아름다운 꽃들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꽃들의 환대를 받으니 이곳이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어, 이거 뭐야? 와, 예쁘다. 밖에 저 참꽃나무인데 한라산에서 자생한다. 야. 귤인데 귤? 그 제주에서 본 귤 같은데. 야. 이거는 야자수 아니야? 이곳에는 워싱턴 야자수 나무를 비롯해서 각종 선인장과 다양한 식물들이 식재돼 있었는데요. 마치 하와이에 휴가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먼 남쪽 나라에 온 것 같은 거다. 아, 너무 좋아. 어유,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네네네.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어차피 이거 한 잔 마시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죠? 그렇게 합니다. 접종하셨어요? 저도 2차 접종해서 14일 딱 지났습니다. 어, 그래요? 네. 오, 예. 아, 저는 맞은 지 오래됐어요, 접종 보낸 지가. 그럼 마셔도 뭐 되겠죠? 뭐 시청자분들께서 양해하시겠죠? 아, 항상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온도가 있죠. 이 온도 유지하려면은 아까 밖에 좀 더웠거든요. 근데 네. 들어오니까 시원하고 선선하고. 근데 요 우리 온실의 특징이 그건데요. 원래 유리 온실이라는 것은 요즘 여름에 우리 울산 온도도 한 39도 육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온실의 특성상 한 60도 오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름에 이렇게 이제 식물이라든가 우리 손님들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계를 할 때 그 온도를 감안해서 이제 이렇게 경사지에 벗면을 이용해서 이 지열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라도 저 에어컨 한 대를 가지고 이제 전체 예 이게 다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년 12달 다 여기서 이제 손님이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유지가 힘드시고 돈도 많이 들어가죠? 이거 유지 안 되는 거? 제가 원래 이제 업 자체가 이제 꽃을 키우고 뭐 조경수를 키우고 조경업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나무 정원만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때가 되니까 아, 내 정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농장 안에 이제 제 정원을 하나 이제 만들어가 이제 또 카페도 겸해서 그래도 뭐 지역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여태 조경업을 했더라고 뭔가 정원을 가지고 뭘 테마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테마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여기 와서 이제 차도 한 잔씩 즐기고 가도록 어찌 보면 이제 여태 사업을 해오고 뭐 지역에 뭔가 그래도 하나 남긴다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취지는 그렇습니다. 평생을 경험하며 쌓은 지식을 이용해 언양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테마 카페를 만든 이 사장님 참 대단하시죠. 그런데 식물들 덕분일까요? 이 카페 안 공기가 아주 맑고 상쾌했어요. 큰 나무들이 많으면 이 안에 이 온실 안에 이 공기는 아마 뭐 측정은 안 해봐도 저기 저 수염 달린 저것도 저기 정화
정화나물 정화신 물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나쁜 공기 정화시켜요, 이런 거. 네, 밖에도 그럼 볼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습니다. 이 부지가 전체 한 2,500평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척로를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요소 이제 뭐 수국부터 시작해서 차 마시고 이제 산책을 또 한번 하고. 그럼 대표님 저도 왔는데 한번 그런 드릴 거 안에 좀 해주세요. 구경 좀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가시죠. 네, 네. 이곳 카페에서는 실내도 좋지만은 야외도 볼거리가 탁월했어요. 이 사장님이 가장 애정한다는 이 윷놀이나무는 제주에서부터 공수해 왔다고 하는데 참 귀하디 귀하신 몸이죠. 네? 제가 가장 마음에 든 것은요, 바로 이 건물 옥상입니다. 저 멀리 용의 움직임처럼 보이는 산맥이 참 절경이었습니다. 이쪽을 한번 보시죠. 저게 영남알프스입니다. 아, 저게? 네네. 와! 자, 이 영남알프스가 품고 있는 이곳, 모든 게 초록 색깔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육지에서는 흔히 보지 못했던 이런 식물과 나무들을 저 멀리 남는 남쪽 제주에서 공수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이걸 어디 가서 볼 수 있겠어요? 언양 오시면은 다 여러분들 멋진 관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곳을 안내해 주셔서 또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파란 마음을 가지고 네. 많은 분들하고 상대를 해주세요. 선생님들 늘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푸르른 녹음을 뒤로 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언양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언양 성당에 와서 성모님을 뵙게 되어서 뵙도록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녀님이 저를 또 지켜보고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수녀님. 네. 이 성당이 네. 언양성당이 아주 유명한 성당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몇 년 됐어요, 이 언양성당이? 지금으로부터 한 지금은 이제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예. 역사적으로는 지금 94년. 94년 일제 강점기 때 설립이 됐군요. 1930몇 년대 되겠네요. 예. 그 소 토끼에는 저 위에 저 옆에서 보면 이 지붕인가 근데 이게 노아의 방주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까? 이 성전 자체가 저기 앞에 뱃머리가 있어요. 뱃머리가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 광주의 모양으로 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배 모양. 예, 앞쪽에 가서 보시면은 뱃머리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성전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아,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군요. 수녀님. 네. 저 뒤에 계신 저 어르신은 누구세요? 어느 분이에요? 이 성당의 초대 주임 신부님으로 오신. 에밀 보드뱅 신부님입니다. 프랑스. 네. 파리에서 파리 외방 전교회. 아, 외방 전교회. 예, 예. 신부님으로. 그러시고. 초대 주임 신부님이고 이분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신 거예요. 아, 저분께서 네. 초대 신부님. 네, 네. 아, 보드뱅 에밀 보드뱅 신부님. 네. 예. 한국 이름으로 정도평 예. 신부님. 아. 저는 이 언양이라는 곳이 성지가 많아요. 네. 박해 당했던 분도 꽤 많아요. 아주 유명한 곳이 언양이거든요. 근데 언양 올 때마다 저는 한 번도 기도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서 네. 조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수녀님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예. 예. 신자들이 천주교 박해를 피해 이곳 언양으로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경남의 이 천주교 신앙의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건물은 울산의 그 근대문화유산 5개 중에 유일하게 종교 건물로 지정되기도 했거든요. 일제 강점기 때 이게 건축이 된 건데 그 시대만 해도 돌이 귀했었어요. 이렇게 돌로 성당을 만들기에는 아주 힘든 시기였고 돌도 귀했었는데 어떻게 이 돌을
구해서 이렇게 서 석조 건물로만 건축이 되는지. 여기 주위에 있는 화장산에서 구해낸 돌이래요. 아, 요 화장산. 예, 예. 그리고 이, 여기를 지을 때 명동성당 건축한 그 중국의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아. 이것을 만들었다고 해요. 명동성당을 지었던 인부들이 그대로 예, 와서 중국 여기에 중국에서 예, 중국 사람들. 인부가 중국 사람들이죠. 네, 네, 네. 어, 그분들이 와서 예. 건축을 했다. 예, 예.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그 당시 재정적으로 아마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원 설계도대로 완성이 못 되고 아. 미완성으로 지금 남아 있고. 아, 미완성으로 네. 설계대로 아직 완성이 안 됐군요. 네. 아,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원양성당. 야,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겠는데. 가족의 안녕 그리고 행복한 여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언제든지 이 성당 안에 들어오면 경건해지잖아. 마음이 경건해지고 아까 밖에는 외관이 고즈넉하니 성당 자체가 이 실내에 들어오니까 엄숙해지고 마음이 경건해지잖아요. 천주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의 가호를 받기 위해 성지순례를 떠나곤 하는데요. 언양에도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한 성지순례길이 있습니다. 길이 이게 무슨 길이죠?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예, 저기서 보면은 이제 1초부터 14초까지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기도하면서 가는 그 길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초입에는 언양에서 태어나 천주교를 전교하다 병인 박해 때 세상을 떠나신 오상선 순교자의 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야, 여기 능선을 따라 이렇게 걸어 올라왔더니 바로 야, 여기에 언양 시내가 한눈에 다 이렇게 바라보이네요. 와, 제가 와 있는 곳이 화장산 정상에 와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언양 읍성 성전이 보이고, 저기 KTS 역사가 보이고, 저기 미나리 밭도 보이고, 야, 저기 경부 고속도로. 야, 이거 교통의 요지예요, 언양이라는 곳이. 야, 저 앞에 바로 보이는 저 읍성, 읍성 앞 뒤로 지금 고층 건물이 쭉 아파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앞으로 이 언양의 발전, 언양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가 이 언양 땅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언양. 그래서 언양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앞으로 언양이 가져다 줄 변화가 기대됩니다. 언양에 오면은 다들 꼭 먹으라고 강추하는 음식이 있죠. 뭐 제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네, 맞습니다. 언양의 자랑, 언양 한우입니다. 이거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낫지 말이야. 이걸 고기 앞에 놓고 나보고 어떻게 저런 얘기 이게. 예? 이야, 예? 이걸 못 기다려. 침샘이 돌아가지고 꽉 지금 눈 감고 있었어. 언양에서는 언양 암소만 도축을 해가지고 사용하거든요. 암소만. 예. 원래 언양은 불고기를 유명하다고 하는데. 불고기가 유명하죠. 원래 생고기가 좋아야지 불고기도 맛있어요. 그렇죠. 예. 자, 사장님. 이게 뭐? 이게 예, 육사심인데 이거는 주말에 오시면 없고요. 예. 저희가 이제 소 잡는 날만. 잡는 날만. 예, 잡는 날만 이런 서비스 드리고 없는 날은 이런 육회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다. 없는 날은. 예, 예. 제가 요걸 여기 기름장에 살짝 구워 찍어 먹어 드셔도 되고. 아주 쫄깃쫄깃. 예. 진짜 고기 먹는 맛. 맞죠. 이게 암소 맛입니다. 야, 맛있네. 맛있죠. 생고기 맛이 좋아야 불고기의 맛도 좋다는 이 사장님 말에서 이 고기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왜 언양 오면은 나 오늘 저 언양 간다니까요. 언양 가서 꼭 먹고 와야 되는 거 알지? 불고기다.
왜 언양하면 불고기 물고기가 한 대명사가 됐어? 응? 언양은 그래요. 언양 불고기의 맛선 이유는 딱 그거 같아요. 예. 여기 좋은 소를 찾기 때문에. 아, 좋은 소기 때문에. 네, 좋은 소기 때문에 불고기도 역시 좋은 걸로 해야지 맛있어. 그렇죠. 네. 소고기는 진심이다. 예, 예. 예, 우리 PD가 그래도 박 PD가. 젓갈도 찍어 먹어도 되시고. 아, 네. 젓갈도. 네. 젓갈로 살짝 찍어 먹으시면 뭐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야, 구이별로 맛이 다 달라. 사장님은 이 고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해. 제가 항상 자부하는 게 이런 고기 어디 가서 먹기 힘듭니다 하는 게 저희는 여기 도축장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소를 잡으면 다음날 바로 아침에 나와요. 이 드셔보시면은 소고기 냄새가 안 납니다. 네. 오늘 진짜 소고기로 끝장을 보는군요. 이게, 불고기까지 나왔어요. 네, 이게 그 기다리고 기다리고 네, 유명한 언양 불고기거든요. 네. 언양 불고기 자체는 고기 맛이지 양념 맛이 아닙니다. 아, 고기 맛이다. 네. 고기가 좋아야지 이 맛이 나. 자부심이 돼서 놓으신. 그러니까 간장 맛이 아니다. 네, 양념 많이 하시다. 맞아. 한번 고기 특유의 맛을 살려주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우리 저거 언양에 관광 오시는 분들, 네. 또 언양에 그냥 잠시 음식 먹어 오시는 분들, 이거 안 먹고 가면은 후회가 막심할 것 같은데. 자, 소고기는요, 제가 알기에는 진심이야. 언양 불고기도 진심이야. 언양 사람들 진심이야. 사장님 진심이야. 보니까 얼굴 보면 써 있거든. 진심이라 그렇게. 예. 그 진심끼리 만나니까 진심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진심이에요. 저도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거 손이 가네. 손이 가 또. 진심투성이었던 언양 한우집을 뒤로 하고 호젓한 매력이 있는 지곡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이 마을 이름에 이 곡자가 들어가면요, 옛날에는 이 산골짜기 깡초를 의미했는데 이곳 지곡마을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좋다. 야, 참 좋네요. 어? 이제 본격적이에요. 가을도 참 시원하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온천지가 딱 파랗잖아요. 초록색. 산 그림자 같은 물도 파랗고 주변이 다 파랗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가롭고 이렇게 그래서 전원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너무 좋잖아요. 응? 아. 이건 뭐야? 우와! 시청자 여러분, 이 소나무 좀 보세요. 와,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가지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예요. 보니까 이거 아마 수백 년은 된 것 같다. 소나무 이거 껍질 좀 보세요. 완전 이거 거북이 등 껍질처럼 말이죠. 이야. 사시사철 푸르고 꼿꼿한 소나무가 노고수인 지곡마을. 어떤 마을일지 느낌이 오시나요? 마을길을 따라 걷다가 끝없이 흐르는 계곡을 만났습니다. 소리가 정말 개운하죠? 지나가는 나그네가 잠시 쉬어갈 곳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한옥입니다. 와, 이 석가래 같은 게 이건 장난 아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이 집을 대표하는 사장님이세요? 네. 오호호. 사장님이세요? 네. 너 왜 이렇게 젊어? 어? 오, 난 사장님 뜨 젊은 것도 처음 봤어. 좀 더 나이 들면 어울릴까요? 어? 아니, 나이 들어서 어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쭉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요. 되게 나이 드시는 어른이라 중년들이 많잖아. 네. 그런데 이 대표님 같이 젊은 사람이
이 주인이라고 생각 믿겨지질 않네. 이 정원을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너무 잘 꾸며놨어요. 야, 그리고 정도를 잘해놨어. 그 무슨 작품 같으서나 그 넣어주는 거예요. 직접 이거 하신 거예요? 네, 네, 네? 네. 선수. 선수. 거의 작품급이죠. 아, 선수 잔디 깎기로 다 깎았단 말이야? 네, 힘들어요. 와, 일꾼도 안 두고? 일꾼, 여기 일꾼. 와, 이거 재밌으시오. 이 산세가 너무 좋아요. 어, 그죠. 여기 산세가 저는 뭐 직원은 아닌데 이거 보면 알죠. 일반인들도 산세가 쫙. 네, 산세가 깊어요, 여기가. 아까는 말씀하셨죠. 이게 주인이라고 그랬죠? 네,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근데 복권 탓에? 복권이랑 정반대죠. 복권이랑 정반대. 네네. 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지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정집으로 이제 20년 정도 살다가 네네. 최근에 관광 숙박업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어요. 한옥 스테이를. 아, 네. 여기서 이렇게 이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다른 데서 공부도 왔나? 내가 젊어서 그러는 거야. 아, 네. 저는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살았었어요. 네. 근데 직장 생활도 좀 오래 했는데 너무 이제 쳇바퀴 같은 일상이랑 그다음에 그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너무 겪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한옥 스테이 운영을 할 때 그냥 단순 노동의 재미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냥 땀 흘려서 일하고 이제 저녁 되면 들어가 자고 그런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노동의 가치를 그때 인정. 네. 근데 또 그렇게 안 힘들고 그런 직장 생활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또 모르고 이렇게 할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죠. 네. 이런 산 속에서 정원 생활하고 전원 생활하면 참 남들이 보기엔 아주 행복하고 편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게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 이렇게 관리하고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나 이런 게 참 힘들었어. 응? 그런 거 아마 기억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뭐예요? 막무가내로 이제 둘러보시다가 들어오셔서. 아, 무조건? 네, 그냥 들어오세요. 그러고 막 사진 찍고 다 잔디 다 밟아보시고 그렇게 그냥 이제 그렇게. 그럼 무단출입인데. 이제 또 이쁘다고 이제 구경하시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지. 또. 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함부로 또 그것도 손님들인데. 네. 네. 언제 또. 여기 또 와서 맞아요. 누굴 분들도 네,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일부러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예. 몸과 마음 고생의 두 선택지에서 몸 고생을 택한 사장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인생의 무게가 가벼운 건 아니겠죠. 이제 제대로 이제 가을 아니에요. 근데 슬아 씨가 이 집에서 제일 아끼는 정원수 나무. 이게 율마라고 그러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저희 한옥에서 툇마루나 방 안에 앉아서 정원을 바라보는 뷰가 진짜 예쁘거든요. 저 산과 딱 어울리네. 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꿋꿋하게 해나가는 슬아신 모습을 보니까 좀 대견스러워요, 저는. 네? 예. 청년의 특권이 바로 도전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망설이고 시도도 못할 도전을 당차게 해나고 있는 이슬아 사장님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야, 좋다. 에? 와, 이 우거진 숲길 사이로 이 계단이 있어요. 이 계단 올라가면은 저 위에 작품을 설치해 놨다고 그러는데 작품이 이게 작품이죠. 자연 그대로의 작품, 이게 작품 아니에요? 뭐 인위적으로 만들 게 뭐가 있어? 아무튼 만들었다니까 뭐 올라가 구경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시원한 계곡이 흐르는 이곳에서 과연 어떤 작품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시죠?
야, 한여름에 많이 오겠다, 여기. 어? 웬 빨간 토끼야? 아니, 빨간 토끼가 있어. 와, 한두 마리 아니, 어디 뭐, 어? 이야. 웬 빨간 토끼. 아, 이거 조형물이구나. 응? 아니, 이게 빨간 토끼, 이거 누가 만드는 거야? 이 산 속에다가. 응? 안녕하세요. 아, 네, 놀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빨간 토끼 주인이세요? 네? 예, 아, 주인이라기보다 여기 유명한 독일 새치미술가의 작품이에요. 작품? 예,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오트마 헤어리라는 작품. 아, 선생님이 예. 만드신 게 아니고? 아니고요. 오, 나는 토끼 예. 눈동자는 빨간 거 아는데 예. 몸통이 빨간 건 처음 봐요. 어, 여긴 그럼 어떤 곳이에요? 난 궁금해서 그냥 아, 작품 보러 왔지만. 어. 저희 이거 들어오실 때 간판 보면 알겠지만 자연과 아이들 수목원이거든요. 자연과 아이들. 자연 생태 교육을 좋아하시는 원장님들 그 유치원에 예. 이제 학부형과 함께 소풍을 네. 같이 하면서 산책을 하는 그런 숲속 수목원이죠. 현재 유치원을 함께 운영 중인 이 수목원 사장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수목원을 가꾸고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 방문이 힘든 시기지요. 하지만 언젠가 수목원을 찾아와 이곳에서 뛰어놀 아이들을 생각하며 사장님은 오늘도 숲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와, 이 공간이 환상적이에요. 남녀노소 누구나 어른 아이들 그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오면 여기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이 나무들 보고 소나무를 보니까요. 야, 이거 뭐 보통 소나무도 아니고 이것도 수십 년 된 소나무거든요, 보니까. 네. 여름에는 이렇게 해를 가려주고. 네. 야,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일반인들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상역은 여기도는 일반인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육을 목적으로 예, 자연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만 미리 예약을 해놨어요. 아, 예. 아직은 없어요. 예. 아직은 개방은 안 하겠다. 예, 개방 안 하고 예. 조금 시대가 변하고 나이 드시면은 개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긍정도 그런 가지고 계시네. 긍정반 부정반. 잘못하면은 예. 내가 여기 방송 보고 왔는 MBC 보고 왔는데 예. 너도 거짓말한 거 아니야? 왜 문 안 열어? 예. 그러니까 문 안 연대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인한테 개방이 안 되는 곳이고 어린이를 위한 생태공원이고 어린이란 위한 학습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안 된다는 말씀을 내가 미리 공지하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벌써 오늘의 마지막 여정이 다가왔습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 소리가 정겨운 이곳은 울산을 대표하는 계곡 작괴천입니다. 계곡 물소리 들어보세요. 어? 아주 힘차게 이 내려오는 물줄기 소리가 파워가 있죠. 샤. 야. 혹시 이 속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무슨 뭐 검정고시 보는 데냐? 무슨 뭐 한문 시합하는지 옛날에 와 이 석공들은 돈도 벌었겠어요. 이게 개인이 판 거 아니야. 똑같은 채가 거의 석공 한 사람이 쓴 판 거 같아. 예. 여기 강봉지, 여기 김영효, 김영걸. 야, 뭐, 저 글씨 저거 큰 필체는 이구수인데, 이구숙이에요, 숙. 정수걸 때 숙자. 이구숙인데, 저건 비싸. 더블이야. 저건 고부로 줘야 돼, 고부로. 딱 보니까, 필체가. 그렇게 큰 채, 글자가 다르잖아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이곳 작괴천에서 풍류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바위에 이름을 새겨가지고 의미를 간직하고자 한 조상님들. 후대의 이름을 알리고픈 그 작전은 성공한 것 같죠? 이 매끄러운 암반 위에 옷 같은 물이 흘러간다. 그래서 작괴, 아마 그렇듯. 그래서 작괴천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물이 지금도 맑고 깨끗하고 공기 맑고 그렇고 곳곳에
지금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이 대크길을 깔고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여기를 다 이렇게 관망하고 등산할 수 있게 만든 곳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리고 여름이면요, 여기가 어린아이들 돌미끄럼 타는 곳이래요. 완전히 피서지죠, 지금은. 아, 야, 이 언양이란 동네가요,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기품이 있는 마을 같습니다. 아마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전통은 우리가 무시 못하는 거죠. 그대로 기품이 있고 깨끗하고 맑고 그런 동네가 언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와. KTX 울산역에서 시작한 오늘의 여정. 흘러가는 여름을 보내며 문턱에 온 가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느끼는 힐링, 그리고 혀를 자극하는 맛. 언양을 애정하는 사람들을 통해 언양의 매력을 배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퇴마기행 길, KTX 울산역에서 시작을 해서 KTX 울산역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아, 고맙습니다. 네, KTX 울산역 반경 5km 이내에서 제가 여정을 해봤는데 아마 우리 천주교인들의 성당 얘기도 있을 거고 맑고 공기 맑은 온실 얘기도 있었고 또 입안에 들어가면 살살 녹는 언양 불고기 맛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울산에 살고 계신 분들은요 행복해요. 그러면요 자부심 가질만 해요. 얼마나 멋쟁이들이십니까? 예, 하는 일은 비록 이렇게 다르지만은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 동네를 아끼는 마음, 동네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이번에 저는 다시 한번 큰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울산을 노잼의 도시라고 불렀어요? 누구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해하신 겁니다. 이 울산역 근처에 얼마나 즐길 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보셨잖아요. 자, 이번에 울산에 와서 새로운 언양의 모습을 봤습니다. 시청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여정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면서 길잡이 최주봉이는 이만 물러갑니다.